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평생을 살더라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부상한 사람 그리고 또 몰락한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사람이 어떤 원칙을 견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원칙은 올바른 원칙, 정의로운 원칙, 합리적인 그런 원칙을 견지하고 살아가면 좋은 날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그런 원칙을 준수하면 살아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 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사실 어떤 사회도 어떤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죠. 한국 사회를 보면 있거나 아니면 또 한국 사회 외에 또 다른 사회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그 원칙 가운데 하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상품을 구입하면은 자신이 스스로 값어치를 치루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누리게 되면은 그것이 상응하는 자신의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항상 배운 거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자신의 비용을 치르는 것은 뭐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사실들이죠. 오늘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과 같은 부분도 보면은 다른 사람의 몸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만지거나 강제나 강압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대단히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그 사회는 뭐 중장기적으로 단기간에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간단한 원칙입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견지하고 또 수익자 부담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임승차죠. 공짜 점심을 즐기는 것은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양산하게 되면은 거의 100% 그 사회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최대한 견제하고 공짜 점심과 같은 무임승차의 원칙을 줄여나가는 그런 원칙을 어떤 사회가 견제하게 되면 그 사회는 정말 선진 사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룹에게 100만 원을 주면 절대 만족할 수 없죠. 다음에는 500만 원을 줘야 되고 다음에는 1,000만 원을 줘야 되고 다음에 2,000만 원을 줘야 되고 다음에는 3,000만 원을 줘야 되는 것이죠. 공짜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짜라는 것이 단기간은 굉장히 달콤하지만 그 사람의 모랄, 헌신이라든지 집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게 모랄, 도덕성 자체를 붕괴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한국에서 많은 그런 정책이나 제도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제게 질문을 던진다면은 뭐 저는 아주 단호하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최대한 견제하고 물론 예외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예외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무임승차를 최대한 배제하는 그런 원칙과 원리에 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태도나 정책이나 제도와 같은 부분들이 고착돼야 우리 사회가 중진국의 그런 덫을 벗어나서 더 나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